1라운드 들어갑니다. 12라운드 중에서의 1라운드, 아주 가장 중요한 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상대는 노련하기 때문에 예. 1라운드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날카로운 집을 구사하는 인도네시아의 아키아코타. 나 화이팅! 나 밀고 들어가는 앙코타. 잘 돌아나가는 김예주. 나 랩쥬. 탐색전이에요. 네, 아주 주먹 교환은 많이 없어도 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네요. 잽 좋아요. 랩쥬. 랩쥬. 묵직한 펀치를 던져봅니다. 김예준. 돌아나갑니다. 네, 김혜진 선수가 지난달에 오사카로 일본 오사카로 전진훈련 가면서도 많은 스파링을 하면서 경기력이 네. 최고로 예, 올라와 있어요. 라이프 펀치가 컸습니다. 쿼타. 좋아요. 랩쥬. 랩쥬. 좋습니다. 김혜진. 아주 좋아요. 더블토! 깊숙하게 펀치 던지는 쿼타. 네, 앙코타 선수도 노련미를 앞세워 김혜준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 나 레프트. 나 오토. 레프트 버디 좋아요. 돌아서고요. 34살의 앙코타, 24살의 김혜준. 나이는 10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앙코타 선수의 노련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노련미, 무시 못할 그 노련미. 풍부한 노련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혜준 선수도 아주 긴장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 레프트 펀치 컸습니다. 앙코타. 나이스 박스. 잽 좋아요. 뭐 톡! 잽 좋아요. 나이트. 네, 저런 예. 각 없이 큰 주먹. 저런 예. 나이트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톡. 네, 연타. 다음에 김예준. 랩쉽. 잽 좋아요. 브레이크 펀치 큽니다. 그렇다. 잽 잘 던지고 있는 김예준. 조심해야 돼요. 네, 파티. 이 세트를 김혜준 선수가 오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준 선수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세계로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어서 또 치는 김혜준 원투 운수하는 앙코타. 브레이크 펀치 깊습니다. 잽이 나와야죠. 예. 자, 또 밀고 들어나 앙코타. 몸으로 밀어붙이는 앙코타. 네, 강남철 국제심판입니다. 예. 랩쥬. 앙코타. 네, 연타. 랩쥬 깊습니다. 예. 앙코타. 각도 없이 휘두르는 앙코타 선수의 그 주먹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롱펀치가 네. 좀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김혜준. 맥클린치. 박스. 잽. 네, 계속해서 잽. 네, 김혜준. 그렇죠. 잽으로 풀어야죠. 라이트. 잘 피해갑니다. 네, 계속 두드려보는 김혜준. 네, 라이트. 그렇죠. 잽이 성공이 되면서 네. 다른 공격도 자연스럽게 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네. 좋아요.
레프트 보디. 아,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자, 예. 허점을 드러내는 랑키안 코타. 아, 더욱더 날카로워진 김혜준 선수의 레프트 바디샷. 예. 아주 멋지네요. 레프트 갑니다. 자, 2라운드에서 다운을 한 차례 뽑아내는 김혜준. 네, 박이. 자, 브레이티. 아주 레프트 바디샷. 아, 정말 풍미네요. 자, 레프트 갑니다. 자, 브레이티. 피해가는 아쿠아타. 자, 레프트. 자, 브레이티. 네. 자, 브레이티. 자, 브레이트. 펀치. 아, 바디 좋아요. 바디 펀치. 약간 밀리는데 아쿠아타. 자, 아쿠아타. 자, 컷. 자, 밀리고 나옵니다. 자, 브레이티. 하지만 시합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다운을 예. 한 차례 뺐고 일방적이긴 하지만 경기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상대가 상대인 만큼 절대 방심은 금물이에요. 3라운드 아쿠아타 선수가 더 강렬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적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다운을 뺏겼기 때문에 또 과감하게 몰아붙일 수도 있는 그런 예.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32승 가운데 절반의 케어스는 있었던 아쿠타입니다. 네. 호르헤 아르세라는 예. 뇌체급을 석권한 챔피언에게 두 차례 도전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5연승 가운데 있는 아쿠타 선수. 예. 4연패를 하고 5연승을 하고 있는 아쿠타 선수예요. 자, 브레이트! 또 위험했습니다. 자, 레프트 김혜준. 자, 레프트 자, 바디. 자, 레프트 자, 브레이트! 마무리! 라이팅. 네, 위에서 내려주는 펀치 좋았어요. 달려든 아키안 코타.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김혜준 선수 지금 잽 아주 잘 쓰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잽으로 모든 경기를 풀어야 돼요. 예. 라이팅. 라이팅. 돌아서고요. 네, 카드 올리는 아쿠타. 자, 레프트 브레이크 가볍게 끌고 있는 김예준. 자, 브레이크. 자, 어토 네, 파기. 자, 브레이크. 밀고 들어가지 말란 주의를 받고 네, 있고요. 김혜준 선수 좀 더 압박을 하면서 많은 연타 공격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버티! 네. 김혜준. 자, 랩진. 네, 아주 재밌어요. 네. 아, 흔들어 보는 네, 아쿠아타. 네. 아주 뭐 괜찮다는 표정을 짓고 네. 있는데요. 자, 브레이티. 네, 펀치 좋습니다. 자, 브레이티. 아, 좋아요. 지금 펀치 원체입니다. 네, 흔들거리는 아쿠아타인데요. 네, 아쿠아타 역습. 오, 만만치.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예. 아쿠아타 선수. 아, 루토. 아쿠아타. 선제 공격. 한전 수전을 다 겪은 선수 아닙니까? 예. 김혜준. 나 브레이트. 깊숙한 펀치 아쿠아타. 어, 잽 좋습니다. 날카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랩트 잽, 랩 파이팅. 랩! 자, 펀치가 커요, 아쿠타. 랩 돌아서는 아쿠타. 랩트 잽. 김혜준 선수 다양하게 위아래를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공격으로는 노련한 앙코타 선수를 잡기가 힘들어요. 예. 자, 잽 좋아요. 자, 잽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예준. 아, 납치 달려드는 앙코타. 자, 화이트 원투로. 자, 빛나는 펀치고 앙코타. 김민준 선수 상대를 보내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큰 펀치는 네. 예 좋지 않아요. 연타로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조금씩 접근 시도에 들어가는 김민준. 네, 좋죠. 라투 바디. 아마투 네. 네, 좋습니다. 김예순 좀 더 압박을 해야 돼요. 더 강하게 연타를 바디 라이팅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펀치를 아고타 선수에게 적중을 시켜야 돼요. 네, 클린치. 아마투 네. 예, 밀고 들어오는 앙코타인데요. 오토! 자, 레프트에 화이팅. 자, 오토! 예. 바디, 네, 앙코타, 묵직한 펀치. 저렇게 맞아주면 안 돼요. 예. 몰려도 안 되고요. 10초 남았고요. 네, 바디, 뒤로 살짝 밀려나는 앙코타. 아, 좋아요! 자, 라이트 좋습니다. 예, 찬스 잡았어요. 아, 네, 5라운드. 계속해서 제이프로 김예준 딱 라이트 자, 전체적으로 네. 김예준 선수가 매 라운드마다 잘 운영을 해가고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시합을 압도하고 있어요. 예. 압도하고 있지만 확실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결정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선수로 거듭나야 돼요. 예. 자, 동시에 랩스. 아토. 네. 아코타 밀고 들어옵니다. 네, 클린치. 김예준. 자, 브레이크 랩토. 자, 바디 깊숙하게 밀고 들어온 아코타. 네. 거칠어요. 노련미가 있는 네, 아코타. 그렇습니다. 자, 토! 네, 김예준 좋습니다. 바디. 자, 라이트. 한번 연타 들어가면 강력한 공격이 네. 계속돼야 돼요. 자, 밀렸죠. 김예준 네. 자, 가드 붙이는 아코타. 토! 네. 라이트 깊습니다. 코타 연타가 더 예. 거칠게 들어가야지만 코타 선수 네. 저런 주먹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코타 선수 네. 이제 어떤 주먹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노름미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잘 피해가고 있는 김예준. 랩지. 네, 주변을 잘 돌고 있는 김민준 선수고요. 랩지. 아, 아 좋아요. 너무 숙이고 들어오거든요. 네, 주의를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걸 좀 치고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비켜 맞으면서 눈을 스치고 갔나 봐요. 예. 지금 호소하고 있는 앙키앙코타. 지금 사실 좋은 주먹을 김현준 선수의 좋은 주먹을 많이 맞았어요. 예. 조심해. 계속 이어갑니다. 맵지? 자, 원투어 밀고 들어 앙코타 코너. 자, 여기서 이제 6라운드 맵집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는 김희준. 자, 원투어. 네. 아, 버팅 있었나요? 아, 아. 일단은 아. 버팅이 맞죠. 아, 네, 카운트 들어갑니다. 네. 5, 6, 7, 8. 네, 일어나는 앙코타. 눈을 스쳐 맞았는데 이번에는 더 스쳐 맞은 것으로 보이네요. 와, 눈 쪽이 안 좋네요. 예. 들어갑니다. 기회를 잡아야죠.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질 줄도 아는 그런 강력한 연타를 공격을 함으로써 네. 김필중, 김혜준 선수의 그 강력한 공격이 필요되는 라운드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52여초. 상대가 지금 약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대치를 해서 낙력진 결정지을, 결정력을 키우는 김혜준 선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 김혜준. 자, 파기! 네, 찬스 잡아야 돼요. 자, 가드 밀어붙이고 있는 앙코타. 정신을 못 차리게 네. 많은 공격이 필요할 때요. 김혜준. 아, 쯔에만 다운라이트. 거침없이 달려드는 앙코타입니다. 자, 레프트. 다운라이트. 아, 좋습니다. 나가는 펀치. 자, 파티. 김혜준. 레프트. 아, 지금 앙코타 선수는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끌려가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단발로서 경기를 마무리시키려고. 허디! 허디! 허디 선물 나왔어요. 아, 이번에도 큰 바퀴가 들어왔어요. 지금 오른쪽 눈 때문에 시합하기가 좀 굉장히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포기. 아, 네. 앙코타 선수 네. 포기 의사를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른쪽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른쪽 눈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 버티지 못하는 앙코타. 네. 그리고 경기를 포기를 합니다. 자, 5라운드 때의 이 글러브에 눈이 좀 스쳤고요. 눈을 스치면서 네. 예, 시야를 가리고 통증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올해까지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김혜준 선수 아주 노련한 앙코타 선수를 상대로 더 노련함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디샷을 구사하면서 앙코타를 네. 개우로 제압하는 멋진 시합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려드는 상황에서 네. 지금 네. 아주 바디샷은 일품이에요. 그렇죠. 1라운드 때도 한 차례 똑같은 부위의 바디샷으로 네, 다운을 뽑아냈었고요. 정말 강력한 레프트 바디샷이에요. 예, 똑같은 부위예요. 그렇습니다. 뭐 더 버틸 수가 없어요. 정신은 똑바로 있지만 굉장히 그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 때문에